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최고가 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지 이제 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시죠.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형상과 더불어서 최고가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시길 예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것은 고통이 극심한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절망적일 때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절망이 밀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기에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감지하셨습니다. 영의 교통 가운데에서 예수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통은 바로 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그들과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알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영으로 심령으로 그 교통하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머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투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심령이 투시되면은 그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마음의 어떠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 저는요 어제 저녁에 한 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단 한 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저는 강단에서 잠을 잡니다. 어릴 때에 부흥회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부흥사 강사님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러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강단에서 나중에 잠을 자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목회할 때도 강단에서 많이 잤고 지금은 이제 강단이 또 처소가 돼가지고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있습니다. 이쪽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강단 위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기쁨의 미소를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있는 불을 부어주십니다. 영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강단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구분하십니다. 이 강단과 그 다음에 성전 아래 이것을 구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헌신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대형성 교회를 떠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있다가 제가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최고! 딱 이랬습니다. 갑자기 이따가 제가 하나님 최고! 딱 그랬습니다. 딱 하나님 최고로 딱 하니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만 성령께서 막 확 가르고서 근데 저에게 강타합니다. 그래서 영이 확 바뀝니다. 단지 저는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최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 최고라고 했다고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최고라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계속 하나님 최고라니까 성령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했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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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예, 사랑합니다! 라고 사태를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최고 이거는요. 정말 이거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최고 하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또 저한테 막 뛰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성령이 그 불러서 확 역사죠. 그래가지고 저녁 내내 막 불이 역사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서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버지 저를 좀 잠을 재워주세요. 그런데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최고 주님 최고 계속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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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이 세계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세계지도를 딱 제 있는 영으로 펼쳤습니다. 펼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세계를 주십시오. 세계지도를 펼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불로 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형성의 선시대 멤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시대 멤버님들을 그 세계지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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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계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세계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힘들게 힘들게 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밤새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세계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웁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 자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믿음을 줍니다.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세워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고민시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넘치게 넘치게 해가지고 희가 맞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됐는데 12시가 거의 가까운 거예요. 예, 12시 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청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1시간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겠다. 딱 했는데 잤는데 아유 뭐 2시가 거의 가까운 거예요. 2시가 가까우니까 아이고 이 시간이 많이 됐구나 해서 빨리빨리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정리할 것도 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4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의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의 도서관을 딱 열어놓고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뜨거운 불이 생각 딱 해가지고 천국의 도서관에서 뜨거운 불이 확 연결돼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천국을 떠올려도 아무것도 없더니 이제는 막 천국 도서관을 떠올리니까 막 성령의 불이 도서관에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을 받긴 받았네요.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죠. 근데 도서관 이게 도서관의 불을 받은 이게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서 그 말씀을 또 하려 했더니 전개가 안 돼요. 그러다가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리 가운데 떠올랐던 그 말씀을 전개하면서 보니까 저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멋지지도 않아요. 지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지만 제자들의 난처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주님 최고하는데 그 즉시 응답하시고 그 영이 연결되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부어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있는 모든 모습들을 멀리서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도무지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요 매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 0.1초도 틀리지 않게 응답하시면서 0.1초도 틀리지 않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에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0.1초도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겪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께서 향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천국까지 오라고 그러한 것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있을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데 무슨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있으니까 이 환난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갖다가 더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환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얻은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가실 수 있는 시간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빌립이 순간이동해서 쫙 갔듯이 제자들에게 쫙 갔을지 모르지만 어느 지점까지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면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도착하실지 매우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귀가 고통을 주거나 예,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 주님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의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항상 그 도착하셔서 제 시간에 도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무리를 걸으시면서도
제자들 모두가 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배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왔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럴 줄 알면은 예수님 말 듣지 않을 것,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도착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금방 또한 환란이 멈추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셔도 풍랑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바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뭐냐면은 나는 그 있는 상황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그 신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하냐면 신비주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죠. 굉장히 신비합니다. 풍랑이 있는데 거기 아주 그냥 끄떡도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볼 때 무엇을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무리를 걷는 걸로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야 신비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누터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건 신비주의 아니에요? 신비주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수많은 것 가운데서 있는데 나에 있는 그 환경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역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유령의 역사이고 그것은 신비주의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런 것만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신비다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음성을 말씀해 주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잘 분별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제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분별력을 구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내가 그분을 구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남들이 볼 때 분별할 수 없고 유령이다 말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야 이것은 주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즉각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쫙 베드로의 심령이 고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심령을 완전히 갈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있는 그 베드로에 있는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이 됩니다. 이제는 아직 불신이 바뀌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살 것 같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믿음이 생깁니다. 야, 내 안에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평강으로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는데 무엇으로 역사할 것입니까? 평강으로 역사해요. 그 평강의 역사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담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요청합니다. 주여,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말합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나를 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심령을 쪼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그 있는 무리를 걷는 믿음을 그에게 전달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 가운데인데 그 영적인 그 파장이 있어요. 그 영적 파장에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 영적 파장을 발산하는 자가 다른 듣는 자들에게 그 영적 파장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영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력이 강하면 그 영력 강한 것이 다른 듣는 자들에게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권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믿음이 순식간에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인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주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소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물은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성경적 해석해 볼 때 물은 세대를 말합니다. 바다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야 네가 해? 뭐 네가 하니? 이런 게 아니고요. 뭘 딱 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를 쓰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하니까 옳거니 그렇게 해라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주신 영적 포인트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따 예수님이 막 걸어오니까 야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나도 걷자 해서 풍덩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영적 법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기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명하심에 모든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기적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는 걸 알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오라라는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움직였어요. 응답받고 움직였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데 그 기적이 일으켰는데 그 기적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안 그러면 물속에 빠져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응답 받고 움직이는 거 굉장히 응답 받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바로 누구에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이죠. 이 말씀 읽다가 내가 네마로 부닥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네마의 말씀이 나를 콱 해가지고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예. 이 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 했는데, 오라 했는데 그래요. 가다 보니까 물 위를 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다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바다 건너로 자기 혼자 걸어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드로는 오라는 명령 가운데 예수께로 걸어갔어요. 예수께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갑니다. 그 능력과 은사와 그런 거 모든 거 받고 세상 가운데 자기 영광 가운데 다가가면 안 돼요. 누구에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만 가는 그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만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도 벅차요. 벅찬 거예요. 왜냐? 아직 풍랑이 있거든요.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이 계속해서 일부러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 위에 둥둥 떠나세요.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떠다니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떠나요? 뭐 예수님이 떠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눈앞에 보고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전진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다 할지라도 저기 보니까 멀리 보니까 바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아주 성질나 있어요. 성질도 아주 그냥 개떡 같아요. 바람이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저 바람이 개떡이 아니라 찰떡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은 바라보는 건 온데간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 푹 빠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어도 나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빠진 것이 그게 나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꼬르륵 해가지고 저 깊은 곳까지 더 빠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즉시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우리의 요청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서 오케이 와라. 주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더 내려가지 마세요. 밑에 더 내려가면은요 물만 마셔. 바닷물 너무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베드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 베드로가 무슨 바람 보고 빠졌는데 영적인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누구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 빠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패했어. 그래가니까 에이 찾으려고 낭만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계속 어떻게 할지 모르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있다가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빠졌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의식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여 하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요청에서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쑥 오는 거예요. 확 잡아가지고 쫙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한마디 듣긴 듣지만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있는 예수님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있는 흐르는 영이 그에게 딱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가 저 있는 모든 저 환난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것도 후회스럽고 이렇게 평강스럽고 이렇게 복된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음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나에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소리는 들을지라도 그래도 뭐냐면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 바라보는 길이어야 돼요. 예수님 너무 멀면은 예 주님도 거기까지 가서 붙잡아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길로 너무 가지 말고 예 내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자빠져서 넘어져서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러지 말고
주여 그 시간에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해 요청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 우리는요, 예, 두려움은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부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때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에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내 뜻과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환난과 두려움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부귀 향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 그분에서 내 눈에 있는 초점을 띄지 않을 때 내 영의 눈에 눈을 띄지 않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시간이 좀 짧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나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예, 우리 시대영성에 있는 가족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전세계 5대 대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넌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해라! 해라! 네가 하고 싶냐? 그래! 해라! 그럼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 받아서 가라. 그 세계에 위해 세워져라. 그리고 갈 때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너 있는 세상 향락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움 바라보지 말고 환난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욥과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것 같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듣는 분들은 세계적인 종이 시대적인 종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종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확실하게 갖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셔서 나를 도와주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아주 그냥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오케이 통과 통과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님 영적인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흔쾌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